충북 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제5회 장애보호작업장 희망날개 달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성 3.1운동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청주 상당경찰서 앞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 훼손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앞서 화환을 훼손한 바 없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위 변제와 관련해 인식이 좋지 않아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명판을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물손괴라는 것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패를 떼어냈지 명패를 찢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환을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명패에 있는 대통령군 정렬이라는 이름이 단재 선생의 누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이름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규례리 단재 신채호 선생 묘역에서 거행된 순국 87주년 추모식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훼손한 혐의로 국가보훈처에 의해 고발돼 이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1일은 단재 선생이 일제에 의해 투옥돼 여순 감옥에서 수국하신 지 87주년이 되는 날로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옥사하신 분의 묘역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대의변제 방식으로 친일 구류개교를 한 대통령의 화환 명패를 둘 수 없었다며 죄를 물을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까지 싸워 죄가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사하신 단재 선생님의 영전에 친일 구력적인 외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첫째, 제가 만약에 단재 선생님의 추모식에서 그 이름표를 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1시간 내내 불유쾌하게 추모식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저가 아닌 누가 또 이름표를 떼고 화환까지 뒤엎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그 작은 행동이 오히려 불상사를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훈처의 잘못된 맹목적인 행정처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보훈처는 저의 이 작은 행위를 일벌백계 하겠다고 분기탱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발인지 고소를 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단재 선생님 추모식에서 화환에 관한 훼손 사건이 아마 저까지 해서 네 번째일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애국자, 애국 국민으로 왔습니다. 애국 보수든 애국 진보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화환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친일 구역적인 외교를 하는 정부의 화환을 받고 단재 선생님께서 유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맹목적인 행정처사를 바꾸도록 촉구합니다. 차라리 국민의 이름, 국가보훈이라는 이름으로 화환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참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또 친일 불효 외교를 지지하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김영환 충북시사도 도민을 부끄럽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깊이 유감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가 친일파가 되겠다는 이걸 자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단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낳은 충결의 고장이라는 곳에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 고장이 됐다는 것이 정말 우리 애국 선열들에게 통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대표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 일각에선 정 대표의 반일 감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주의 국가인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글 문맥을 무시하고 친일파로 매도한 이모선 국회의원과 야당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 고발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중재 노력 결과에 따라 14일 고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